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사는 애틀맘입니다. 제가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집을 많이 많이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영상은 남기질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에이전트가 되면 영상을 많이 찍을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고객님들하고 집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영상을 찍겠다는 생각을 따로 할 수가 없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집을 찍으러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로 또 최고의 집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3, 4주 동안 한국에서, 메릴랜드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많이 타주에서 애틀란타에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아직도 애틀란타가 타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 전에 3, 40만 불대 집들이 애틀란타에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가 40만 불, 50만 불대 집입니다. 그래서 집 구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오늘은 친한 친구가 살고 있는 저 북쪽 수완이 H마트에서 한 20분 정도 더 올라간 지역이고요. 요즘 커머스 쪽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루스 H마트에서는 40분 거리라서 조금 멀게 느껴지는 지역이긴 한데요. 밀클릭 하이스쿨로 학군도 좋고 또 커머스 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 애틀란타의 집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새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서 남겨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40만 불 중반에서 70만 불 중반까지 가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러 가시죠. 좋아, 좋아. 여기부터 보자. 여기가 지금 오피스? 오피스로 쓰는 건가? 그러면 거울 나서 훨씬 넓어 보여. 커 보이고. 이 액자도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그렇죠? 너무 분위기 있죠? 골드 버튼 같은데 유튜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인테리어를 좀 배워야 되는데 맨날 보고 감탄하면서 똑같은 거 못 산다. 그러니까. 어디 파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숨어 있어. 여기도 이런 것도 아이디어야. 이렇게 밑에다가 넣고. 좋다. 이쁘다. 공간 안 차지하면서 이쁘게. 그리고 오픈형으로. 이 폭이 좁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자리 많이 차지 안 하면서. 거울도 이쁘고. 벽에 거울을 놔서 되게 넓어 보이게 하는구나. 이거 집어 가고 싶다. 나 요즘 식탁 보러 다니잖아. 이것도 봐. 사진도 찍고. 이거 흔하잖아. 너 사는 줄 모르겠는데 이거 흔한데. 그래, 많이 본 것 같은데도. 너무 예뻐. 이쁘다. 근데 여기는 창문이 굉장히 크게 짓네. 이 액자는 막 약간 동양적이면서도 뭔가 그치? 약간 예쁜데? 젠적이고. 근데 또 이거 봐. 이거는 또 옛날 그 지도. 뭔가 있어 보여. 색깔도 좋고. 요즘 이거 이런 색깔 유행이에요. 이거 바닥 색깔도. 바닥도 색깔도 널찍하니 좋고. 게스트룸으로 쓰는 건가? 지금은 이제 여기라 이런 거 소개하는 거 놓은 건데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팔 때는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렇지. 게스트룸이 되는 거고. 여기 1층에 있는데 풀 베스로 돼 있네. 아까 여기가 욕실 문인데 잠겨 있었구나. 방하고 이쪽 방에서 쓸 수 있고 저기서도 쓸 수 있고. 이것도 넓어. 보통 이게 좁은데. 굉장히 넓네. 여기가 자주 괜찮은데 그래도. 여기가 1층에 화장실하고 방하고 짜잔 거실. 요즘은 벽난로 다 저런 거 쓰더라. 옛날 우리처럼 안 튀어나오고.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이것도 되게 아이디어다. 이것도 아이디어. 어떤 거 어떤 거. 탁자 유리해서. 그러네.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이쁘다. 여기도 이쁘고. 오픈 부엌으로. 부엌도 되게 잘 만들었네. 냉장고 너무 마음에 든다. 음식도 안 해 먹으면서 왜 냉장고 이렇게 큰 게 탐나는지 모르겠어. 안 해 먹어서 큰 게 필요한가? 이렇게 부엌에
이거 카운트탑도 너무 좋다. 허치죠. 좋은데? 이것도 내가 딱 좋아하는 일자형. 나눠진 거. 근데 써보니까. 나눠진 게 편하죠. 나눠진 게 편해. 모양은 하나가 좋은데 나도 이거 일자로 했거든? 이렇게 가족이 많아서 설거지할 게 많으면 일자가 편한데 우리는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나눠진 게 훨씬 편해요. 나 다음에 하면 나눠진 거 할 것 같아. 썬룸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야? 아, 여기는 특징이 창문을 다 크게 해놓은 게 특징이다. 와. 그 옛날식의 그 트래디셔널 파이어플레이스. 여기 안에는 현대식으로 하고 여기는 옛날식으로 할 수 있게. 너무 좋다. 정말 분위기 있는데? 천장 색깔 페인팅까지. 썬룸이 완벽하게. 그치? 잘 해놨다. 여기 약간 소리 나긴 하는데 괜찮네, 이 정도면. 이게 끝집이라서, 그치? 넓어. 이것도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 그치. 그냥 벽으로 안 하고 이렇게 둔 게 이쁘다. 여기가 썬룸이고, 여기가 이제 다이닝 테이블 놓고, 여기 통유리 정말 끝내준다. 그리고 소리 하나도 안 들려, 들어오면. 그치. 밖에서만 저기 하고. 그치. 너무 예쁜데요? 이것도 너무 예뻤어. 아일랜드한테. 이것도 예쁘고. 검은색 칠한 것도 되게 좀 시크해 보여. 그러니까. 그리고 음식 쳐도 잘 안 보이고. 갑자기 손님 왔을 때 안 닦아도 되고. 여기 워킹 크레드 이렇게 넓은 거야? 진짜 넓다. 워킹 팬츄리. 와, 팬츄리가 진짜 넓으네. 이쪽은 뭐예요? 거기 책상처럼 작은 오피스죠. 쓸 수 있게끔 하고 여기가 여기 원래 거라지인데 지금 그렇지, 사무실로 거라지도. 해놓은 거죠. 여기 머드룸도 있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네. 안에 들어가 안 태어나도 좋다.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런 공간도 오피스도 좋고. 2층으로 가볼까요? 네네. 집 이쁘다. 나 보고 반해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뭐야? 너무 진짜, 없어 보이는 거야. 진짜. 우리 집도 여기가 안방. 이것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방에 이 유리도 너무 마음에 든다. 거울. 그리고 진짜 집을 사면서 이 소품을 다 사야 이 분위기가 날 것 같아. 다 맞춰서 사야 돼. 그러니까 카펫도 특이하네. 요즘 그치? 이런 카펫이면 나는 오케이 하겠다. 너무 좋아. 일단 창문이 커갖고 진짜 시원시원하다. 나는 옛날식으로 이렇게 큰 게 좋아. 나도. 밝고. 화나고. 화나고. 와. 너무 잔잔같지. 이거 뭐야. 이렇게 디자인이 된 데서 살면 너무. 너무 예쁜데? 너무 막 놀러 온 것 같은데. 화장실 들어오자마자 이 공간 너무 사랑스러운데. 두 개. 샤워부스 두 개. 바쁜 시간에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한 걸 봤거든? 애들하고 같이 나 처음 봤어. 이거 너무,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양쪽에 샤워할 수 있게 기다랗게 된 거. 진짜 아이디어다. 잡지에서만 보던. 언니 되게 많은데. TV에서 봐보던. 미국집 많은데. 그래. 나 한 번도 못 봤어. 이걸 깔아놓은 거 너무 예쁘네. 이것도 괜찮네. 벽에 까맣게. 광택이 나니까.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 전등하고 잘 어울려. 느낌하고 다 어울려. 그치? 이런 색깔이랑. 잘 어울려. 요즘 골드 또는 블랙이 유행이거든. 네. 여기에도 또 이게 있네? 이거 수건거리까지 너무 맞췄어. 창문을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있지, 이거 인건비 많이 들어서 요즘 안 만들잖아. 이 집은 설계가 코로나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낌없이 창문과 자재를 세상에 한 것 같은데. 야, 멋지다. 멋지다. 진짜 넓다. 옷장이. 옷장에 이거 있는 거 로망인데. 그러니까. 그쵸? 난 옷도 없고 폐물도 없으면서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 폐물을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이야, 나. 아니, 옷장까지 이렇게 창문을 만드는 거 진짜 드문데. 이거 그냥 다 벽으로 하지,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는데. 창문
우리 세 개나 있어. 이거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아일랜드에, 옥정 아일랜드에 서류가 너무 많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양쪽으로. 다림질 하기도 편하고, 여기 코드도 있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이거 너 부러워서? 아니, 이 집을 보고. 다시 이사를 해야 다시 해야 되나? 자기 집이 비싸게 훨씬 비싸잖아. 진짜. 이 집에 살아야 되나? 안방이랑 연결된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춥게 옷 휙 던져서 빨고 여기서 대서 바로 옷장으로 갈 수 있게. 싱크대 같은 거. 싱크대는 그게 좀 아쉽지. 그래. 이 크기면 싱크대 하나 나오고도 남을 사이즈인데. 여기도 생각보다 넓어. 옛날 옷이보다. 옛날 옷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넓다, 넓다. 진짜 넓다. 그래서 여기가 미디어룸. 와, 요즘 미디어룸 잘 안 만드는데. 방 개수를 넓히지, 미디어룸을 안 만들지, 2층에. 이렇게, 이렇게 커디, 이거 누구, 보면 너무 이쁜데, 우리는 생각을 못 해. 생각을 못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별거 아닌 건데, 이게 만원인데 이렇게 이쁘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라. 물론 이건 작품이겠지만. 작품이겠다. 어디서 사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런 거 그랬을 거.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거. 햇볕 막 가까이 보면 멀리서 보니까 너무 이쁜데. 막 멀리서 보면 무슨 작품이 그러니까. 막 돌아갈 것 같아. 가까이 보니까 갈색이 너무 작은 방이 웬만한 집 안방만 해.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침대 시트랑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잘. 이대로 그냥 사고 싶어. 진짜. 가구값 몇만 불 나오겠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잘 꾸며진 집을 보고 있어. 없다니까 이렇게 안 해놔. 자기 집은 잘 보러 왔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도 이사 오고 싶다, 자기야. 좋은데 살면서 왜 그래? 집 꽂혀놓고.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것도 아이템이다, 그냥 이렇게. 멋으로 또 구했지. 멋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비싸지도 않은데. 이렇게 딱 뭔가 환경을 보호하는 듯한. 그치. 벤치. 에코제. 여기 근데 또 화장실에. 화장실에 창문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이제 저 위는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잘 안 넣어요. 누구 오면은 침대로 쓸 수 있고. 이게 침대처럼 이게 있는 거네. 매트리스가? 매트리스야, 매트리스. 이게 이름이,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의자 겸 저기로. 아, 좋다. 진짜 이것도. 이거 봐. 진짜. 어메이징하다. 진짜, 진짜. 이것도 봐. 우리 이거 누가 사겠어, 이런 거를. 우리 옛날 시골에서 무슨 볏짐으로 만든 그거 같은 의자인데 너무 예쁜다. 이거 커튼 밑에 이렇게 쫙 걸치게 해가지고 이쁘네요. 옷방 엄청 커. 창문 보세요. 웬만한 집 안방 옷장 같아. 모든 옷장이 다 창문이 있어. 모든 화장실이 다 창문이 있고. 창문이 커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시원해. 느낌이. 그리고 방마다 인테리어를 어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있잖아. 커튼봉 이렇게 높이 올려서. 그리고 여기 약간 천장이 그러네.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 천장이 이게, 높아서 안 답답하다. 훗이 높은 것 같아. 원풋이 되는 텍스처. 이것도 되게 좋다. 아니 이거 인테리어 어디서 했는지 다 적어놓은 사람들 다 살 것 같아. 그치? 너무 예뻐. 아 정말. 당연히 디자이너가 했겠지. 그치 그치? 근데 참 이쁘다. 참 이쁘다. 나 새 싫어하는데 이건 좋아. 이건 좋아. 나 새불이 싫어하거든. 근데 너무 이쁜 거야. 새불이가 잠 잘 올 것 같아. 이거 자명 좀 봐봐. 저거 그냥 뭐 아트랑 1불짜리일 수도 있는 그런데. 건데. 그치 그치. 이런 것도 그렇고. 모델하우스 너무 예쁘다. 나 그리고 거라지 대신에 그 사무실 해놓은 것도 너무 좋아요.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들겠다. 특히 자기도 필요하잖아. 거기서 손님 만나도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 찍어도 되고. 너무 좋은데. 수아니 북쪽의 밀클릭 하이스쿨 주변의 집이고요. 친구가 너무 이사 가고 싶어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애틀맘 에이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